오늘은 코털 정리 안 하십니까? 코털 정리 어제 했고요. 치즈직이 뭐예요? 치즈직? 치즈직이 뭐예요? 트위치 이야기. 아, 맞아, 맞아. 여러분들, 그, 저, 플랫폼 이동 간에 그, 어제부터 올라온 이슈였죠. 어제 방송을 켰으면 제가 참 좋았을 텐데.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알고 있어요. 트위치가 사업을 접고 갔다는 것을. 나는 다른 거다 떠나가지고, 다른 거다 떠나가지고, 솔직히 나는 이, 그, 솔직히, 태호생리단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어떻게 미리 소식을 그렇게 알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갖고 그 이번에 아프리카 주식이 좀 오른 거를 200억 가까이 이렇게 뽑아냈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거 어떻게 미리 소스를 알고 그렇게 했을까? 나는 그 사람들이 제일 이득인 것 같아. 그 정보를 미리 알고 내가 카페에서 봤거든? 그 정보를 미리 알고 트위치가 한국에서 사업을 접는다는 소식을 형 주려고 모았어요. 물량감님 고맙습니다. 미리 알고 그거를 아프리카에 이제 주식에다가 몰빵 딱 해가지고 아프리카 주식 딱 오르는 거 그걸로 엄청 이득을 본그 집단이 있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한 거야? 응? 어떻게 했을까? 그런 정보는 고급 정보인가? 아, 근데 생각보다 트위치가 많이 사업이 어려웠나 봐. 뭐 18억밖에 못 벌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더라고. 근데 또 다른 나라에 고객 비해서 최서연님 22개월 구독 망 감사합니다. 사용료에 대해서 또 이제 그게 있다 보니까 뭐 500억씩 우리나라 통신사에다가 돈을 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사실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탓하는 게 있잖아. 범인 찾기를 또 한단 말이지, 사람들이. 범인 찾기를 하는데 그 범인 찾기는 이제 통신사에다가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아니다. 뭐 서드 파티고 뭐고 다뭐 의미 없고 운영을 잘 못한 트위치 너네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나는 뭐 그냥 영향이 둘다 있다고 봐. 망 사용료를 너무 과하게 지불해야 되는 우리나라 그 특성이 또 있는 것 같고, 또 운영도 또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러게 됐다. 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뭐 이제 트위치에 이제 많은 스트리머들이 이제 2월 달인가 그때 서비스를 종료하는데 그때 뭐 아프리카로 넘어올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어쨌건 뭐 아프리카는 웃을 수 있다라는 거지. 내가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아. 뭐좀 죽어도 아프리카는 싫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런 스트리머들이 또 있는데, 근데 사실 BJ나 스트리머나 이제 그냥 이제 부를 때, 그러니까 같은 직업인데 이제 플랫폼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BJ는 이제 브로드캐스트 자키의 줄임말이고, 또 스트리머는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들을 전 세계적으로 일컬어 스트리머라고 부르니까. 근데 뭐 이미지 뭐 이런 거다 떠나가지고 아프리카가 싫은 이제 스트리머들은 아마 뭐 네이버랑 미리 이제 좀 사전에 얘기를 좀 해가지고 그 무슨 플랫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 플랫폼 이름까지는 나잘 모르겠고. 아, 그게 치즈직이야. 그래서 나한테 처음에 치즈직 얘기를 했구나. 치즈직으로 간다. 미리 그러면 그게 그 소스가 퍼진 건가? 그게 그 상표권을 네이버가 9월달에 대통령께 회의로 냈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저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지지직이다. 카더라죠. 그냥 카더라 카더라. 오피셜 아니에요. 카더라.
그냥 뭐 네이버 TV로 하겠지 아마. 옆에 같은 채팅 계속 치는 애인데 조금 저 방관리 좀 해라. 그리고 뭐 근데 이제 완전 대기업급은 아마 저 네이버로 가겠지. 네이버로 가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그 2K 화질 지금 유튜브랑 아프리카만 있죠 지금. 아 그러니까 유튜브만 서비스하고 있죠. 그 저 뭐야 2K 화질. 아 해상도 2560 1440. 채팅 딜레이는 되게 느리지만 화질은 진짜 좋게 방송할 수 있는 그거를 유튜브만 지금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아프리카가 이제 앞으로 또 하겠다고 그랬고. 정보를 알면 알수록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 이 건 같은 경우는 뭐 그리드 방식을 채택한 아프리카의 신의 한 수다. 그리드 방식은 다른 나라에서는 불법적으로 불법이라고 할 정도로 되게 좀 사용자들에게 뭐 컴퓨터를 안 좋게 만드나 안 좋게 만든다. 뭐 서로 짐을 짊어지게 만들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기업이 이득 보는 그런 구조다. 되게 말들이 많아. 그래서 뭐가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망 사용료를 조금 부담이 되는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그 써야 될 것 같아. 이 그리드 방식을 쓰지 않으면 힘들지. 그리드 방식은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나도 예전에 좀 창피하지만 그리드 방식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드 안 쓰게끔 하고 이제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있었어. 이제 우회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유튜브 광고 거르는 막 유튜브 어드밴스인가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나도 했었어. 예전에 그 그리드 안 쓰려고 내 컴퓨터 망치기 싫어서 망친다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사실 지금 같은 때는 뭐 망친다고 할 수가 없지. 컴퓨터들이 워낙 좋게 나와서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드는 모르겠어. 뭐 지금도 끌 수 있다고는 하는데 꺼도 바로 켜지는 것 같던데. 나는 근데 또 방송을 또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양심에 찔려서 그냥 그리드 쓰기로 했지. 여러분들 다 그리드 쓸 거야. 그리드 방식을. 아니야, 없앨 수가 없어요. 내가 해봤어. 해봤고 그거를 못하게끔 막았어. 왜냐면은 그게 이제 그 구멍이잖아. 아프리카 TV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은 그리드 방식을 써서 약간 그 트래픽을 조금 분담을 서로 하자. 너네 이용자니까, 우리 플랫폼 이용자니까 우리 쪽에서도 조금 쓰는 대신 우리 조금 분담해서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이제 트래픽을 분담하는 거거든. 다 같이 못 꺼요. 예전에는 끌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 꺼. 무조건 그리드가 켜져 있어야 여러분들이 좋은 화질로 방송을 볼 수 있다. 그래요. 무튼. 아, 좀 오래 쉬었죠. 저번 주에 11월 말쯤에 이제 조금 저 열심히 할 것 같이 하다가 12월 돼 갖고 조금 이제 진짜 좀 열심히 해볼까 하다가 또 장기 유방을 해버렸어. 한 10,
10일, 11일 이 정도 쉰 것 같아. 아, 9일 쉬었구나. 어, 얼마 안 쉬었네 생각보다. 아, 아무튼 뭐 10일 정도 쉬었어요. 예, 열심히 한다고 전에 그렇게 얘기해 놓고 다음 날에 뭔가 이제는 쉬는 게, 아, 이제 쉬는 게 뭔가 그게 돼버렸어. 자연스러운 게 돼버렸어. 어. 살이 좀 올랐어요. 맞아요. 살이 좀 올라서 제가 107kg였는데 지금 110kg가 됐어요. 111kg 찍을 것 같아요. 예. 겨울에 어디 안 돌아다니고 집에서 이제 예. 때깔 좋게 배달 음식 먹고 또 그 와중에 건강 챙긴다고 국내산 닭만 먹고 몸에 좋은 거 막 챙겨 먹겠다고 막 굴 먹으러 다니고 다음 날 설사 오지게 하고 노로바이러스까지는 안 걸렸는데 다음날 설사 많이 했어요. 카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네, 굴먹으로 또 한번 천복을 갔다 왔기 때문에 맞아요. 살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아. 이제는 방송을 키는 게 키는 거보다 방송을 안 하고 쉬는 게 뭔가 이제 관성이 돼버렸어. 어. 너무 삶이 뒤바뀌었어.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좀 그동안에 어떤 쉰 거를 이제 좀 돌아보고 어 이제 유튜브도 좀 본격적으로 이제 좀 진짜 다시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제 기존의 방송을 보던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밀어붙여 보려고 어 좀 예 여러분들한테 지금 방송에선 얘기 안 하지만 유튜브에 조만간 이제 올라갈 영상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기점으로 해갖고 좀 달라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계획을 했고 계속 쉬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상태로 유튜브부터 원래 좀 찍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또 쉬다 보니까 또 길어져 버려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고 아니, 편집자도 구하고 이제 그냥 좀 유튜브를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어찌 보면은 방송보다도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어 유튜브를. 예. 아니 뭐 유튜브 위주로 한다 뭐 이런 건 없고 그냥 내가 지금은 방송이 너무 자유로워져 버렸잖아. 내가 사실 거진 진짜 정말 키고 싶을 때 키고 끄고 싶을 때 끄는 정말 그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어. 그런 거죠. 너무 활동을 안 한 것도 있고 또 그나마 이제 좀 구독자들 잡고 있었던 컨텐츠들도 약발방도 안 해버리지 성지합 상담도 안 해버리지 이러니까 뭐 계속 꾸준히 올라가던 것들도 안 올라가니까 더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뭐 내가 하기 싫은데 어떻게? 어 그래서 좀. 그런 휴식 시간을 갖고 아예 그냥 또 다른 걸로 새롭게 좀 해보려고 해요. 어. 뭐 이건 그냥 뭐 내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랄프랑 머리 자르고 와갖고 저 오는 길에 저 샤브샤브 집 들려갖고 샤브샤브 먹으면서 둘이서 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얘기하다가 예, 뭐 그 내가 생각한 그게 있어요. 근데 뭐 아무도 안 했더라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검색을 해봤는데
아무도 그 컨텐츠를 안 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기점으로 해갖고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막 신박하고 대단한 건 아닌데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약간 좀 결정하는 그런 거라서. 그치, 어떻게 보면 누군가한테 일생일대의 결정 같은 걸 수도 있지. 그 새로 찍는 컨텐츠가 아무튼 뭐 어그로용으로 영상을 하나 이제 오늘 방송하고 자고 일어나서 내일 찍을 거예요. 예, 뭐 그런 거라서 유튜브는 이제부터 진짜 좀 신경 쓰고 이제 진짜 해야 되고 또 방송은 또 방송대로 또 해야죠. 예, 성지엽 청단 뭐 기존에 하던 것들 그냥 다 사실 뭐 카페 보면서 이슈 보는 거야. 이거 말고는 계속 하고 있는 게 없어서 예, 다 안 하죠. 내가 안 했죠. 방송에서 할 그건 아니고 유튜브에 올릴 거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할 겁니다. 내 원래 라운드 이렇게 맨투맨 티셔츠 이런 거 안 입었는데 입으니까 진짜 편하네. 겨울에 긴팔 입는 게 되게 어색했었어. 외출할 때 빼고는 집에서도 난 항상 사계절 내내 반팔티만 입고 있었으니까. 근데 막상 이렇게 또 맨투맨 티 입으니까 편하고 좋네. 바지는 반바지. 맨투맨 안 어울리는 사람이 어딨어? 아니 근데 맨투맨은 다 어울리지 않나? 맨투맨 안 어울리는 사람이 어딨어? 맨투맨을 입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나? 체형 같은 게. 얼굴 큰 사람은 맨투맨 입으면 안 된다고? 약간 나이 든 사람. 그건 좀 아닌 듯. 머리 빼고 괜찮네. 머리가 좀 에바였네. 머리가. 와, 근데 요즘 저녁에 10시 되면 딱 자요. 10시 되면 딱 자고 일어나는 것도 예, 8시에 일어나요. 10시에 자고 8시 9시에 일어나. 아, 되게 이 생활이 너무 이제 적응을 많이 해갖고 오늘 이제 방송을 해야 되니까 낮잠을 잠이 안 오는데도 이제 어거지로 잤죠. 이제 얼마 못 자가지고 살짝 지금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오늘 좀 하고 네. 지금 이제 건강을 제일 좀 신경을 많이 써요. 네. 건강을 진짜 신경 많이 쓰고 그래서 뭐 담배 안 피는 건 다들 알 테고 전자담배도 피긴 피는데 전자담배도 거의 안 펴. 전자담배도 솔직히 뭐 일주일에 한 30모금 빨 정도? 이게 이제 6,000번 빨면은 다 빠는 건데 이거 하나를 아직까지도 다 써본 적이 없어. 근데 지금 전자담배가 이렇게 세 개 있는데 얘네 셋 다 지금 처음에 까서 쓴 게 얘, 그 다음이 얘, 그 다음이 얘인데 셋 다 맛이 달라. 셋 다 맛이 다른데 이거 하나를 아직까지 소모를 못했어. 물론 이거 시작할 때 연초도 같이 피고 있을 때인데 아무튼 담배도 거의 안 핀다고 봐야지. 담배도 이제 거의 안 핀다고 봐야지. 건강을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다이어트를 안 하냐고. 다이어트 말고 일단은 차근차근 해야 돼. 나 같은 사람은 그동안 그 건강을 안 좋게 한 업보를 너무 많이 쌓았기 때문에 이 업보를 조금씩 빼야 돼. 그러니까 뭐 다이어트 해야겠다 해서 갑자기 막 하루에 막 뭐 5kg, 6kg 막 이렇게 빠른 걸음 막 파워워킹하고 막 뛰는 거는 당연히 불가능하지. 아니 뛸 수는 있는데 뛰면은 조금만 뛰어도 바로 숨차고 막 힘들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시작이 반이다. 살을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건강을 찾으려고 하는 거지. 건강을. 그래서 일단은 배달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폭을 좀 줄였어. 일단 마라탕 끊었고 막 단 거 당뇨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당뇨. 이 진짜 위험하잖아. 당뇨가. 요즘은 어린애들도 당뇨 걸린다며. 그래서 당뇨 안 걸리려고 조금 단 거 이런 거 다 거진 끊었어. 거진. 왜냐면 예전에 아이스크림 뭐 음료수 많이 먹고 지금도 음료수는 먹는데 다 이제 다 제로로 바꾸고 대놓고 단 거를 먹는 것과 단 게 들어있으면 조금 경계하는 거랑은 조금 생활 습관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또 밀가루 많이 들어간 거를 안 먹고 밀가루를 아예 끊을 순 없지만 밀가루를 먹더라도 조금 줄이려고 해.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먹다 보면은 막 미친 듯이 먹을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아침에 랄프랑 둘이서 같이 라면을 끓여갖고 한 둘이서 라면 한 네 개를 끓여갖고 내가 한 진짜 체감상 한 세 개 먹은 것 같아. 이제 그래 놓고 나서 뭔가 배 부르다는 게 빨리 안 오니까 예전에 그 돼지 습관이라는 게 있어. 예전에 돼지 습관. 막 120kg, 막 130kg, 140kg 막 육박할 정도로 막 그렇게 가던 그 돼지 습관이 여전히 몸에 잔재해. 나가 지금 돼지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그 말도 안 되는 돼지 습관 3단계 그게 몸에 아직까지 잔재가 있어갖고 둘이서 라면을 4개 끓여 먹어도 내가 체감상 한 두세 개 먹은 것 같아. 두 개 반 정도 먹은 것 같아. 랄프가 하나 반 정도 먹은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밥을 데펴오라 그래가지고 밥을 말아서 또 먹다가 다 먹고 나면 또 무슨 소세지를 데워오라 그러고 또 계속 막 2차 3차로 계속 먹어버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배가 이제 막 미칠 듯이 배가 부르고 막 터질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포만감이 확 와. 포만감이 되게 늦게 와. 피드백이 되게 느려. 되게 느려. 그래서 먹고 나서 이제 그 돼지 습관 3단계 그게 나오려고 할 때 랄프가 형 좀 건강 생각해서 좀 이제 줄여라. 뭐 예전에는 아 그 개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갖고 오라 그랬었는데 지금은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좀 덜 먹으려고 해. 맞아. 좀 조금 끊어. 그래서 그런 아주 사소한 그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아주 안 좋은 습관들 조금씩 비우기를 하고 있어 요즘. 그렇게 해서 지금 조금 건강 관리를 하고 있다. 아이스크림 그리고 완전 대놓고 단 거 무설탕 아닌 것도 이거 그냥 아예 입에도 안 돼 지금은. 그치. 자기 전에 먹는 거 조금 안 하고 자기 전에 먹는 거 뭐 그런 것들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병원도 좀 꾸준히 다니면서 뭐 피검사 뭐 이것저것 뭐 검사를 많이 해. 그래서 좀 검사를 좀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 얘기 좀 듣고 그런 편이에요. 여러분들도 좀 건강을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네요. 건강검진은 내가 나 그 얘기 들었어. 그 누구지? 유튜버 그 백종원 아저씨 따라하는 나선웅님 있잖아. 그분이 그 실비? 실비 보험을 들려고 했다가 빠꾸 먹었대. 지금 건강 상태가. 그러니까 내가 진짜 다행인 거는 내가 막 많이 뚱뚱해지기 전에 100kg 찍기 전에 그 실비 그 보험을 들어놓은 게 진짜 다행이다. 빠꾸 먹었대. 딱 봐도 당뇨고 딱 봐도 좀 있으면 이제 뭐 통풍 오고 이거 막 이거저거 막 다 올 것 같으니까. 보험 가입을 안 시켜준대. 그래서 다행이지 나는. 그래서 막 검사하는 비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보험 처리를 하기 때문에 네 괜찮죠. 오늘 딱 이렇게 또 여러분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보니까 많이 순해지셨다 여러분들도. 내가
내가 바뀌려고 노력을 해서 그런 건가? 내 영향인가? 여러분도 좀 많이 순해지셨다. 이제 좀 반응이 오는 건가? 다 쳐내니까 살살 치는 거라고. 아니, 물론 참는 사람도 있겠지. 물론 찾는 사람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야. 막 욕을 아예 안 하고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막그막 과격한 방송을 좀 이제 덜어내고 싶다. 그래서 뭐안 하는 것들이 좀 있죠. 예. 네. 때문에 좀 재미가 예전에 비해서 덜할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에. 아 맞다, 그 판결문 그 서현민. 예. 아이 그저 뭐야, 이번에 뭐 서현민 그저 수트가 뭐 방송에서 뭐 폭로한다고 뭐 이렇게 예고 그 공지 올리고. 예. 나 진짜 제가 쓴 글은 보셨나요? 예. 거의 조회수 2만 찍었네요. 저 사기꾼의 말을 왜 믿는지 모르겠네라는 그 주제 그저 카페 글. 예, 보셨죠? 보신 분들, 예, 보셨나요? 보셨나요? 그 글에서 뭐가 느껴지던가요? 어느 정도의 억울함과 어느 정도의 분노가 좀 있지 않았나요? 못 봤어요? 제가 쓴그 공지? 못 보셨나요? 보셨나요? 예, 그 보시면은 좀 제가 많이 억울한 것들과 좀 그런 그좀 열받았던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 그죠? 그래서 그 일단은 지금 저는 근데 그 공지가 올라왔을 때도 나는 이미 알고 있었고, 카페에 이제 그 수트 관련해 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걔가 공지를 올리고 나서 우리 카페에도 글을 이제 그거 갖다 퍼와 가지고 이 새끼 뭐 하나 보다 해 가지고 누가 올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태연하게 아이 구치소에 있는 놈이 무슨 방송을 하냐고 이렇게 해서 댓글을 달았는데, 뭐큰거 온다 하면서 막 북치고 깽가래치고 갑자기 막 이렇게 뭐 진짜 뭐가 큰게 터질 것 마냥 이렇게 되게 어찌 보면 호들갑 아닌 호들갑 이런 것들을 좀 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댓글에. 그래서 약간 씁쓸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내 방송을 조금 그래도 봤던 사람들은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많이 가끔씩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방송을 자주 봤던 사람들은 뭐 크게 기대를 안 해야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엄청 뭐 그거에 대해서 막 기대를 하고 또막 그렇게 또내 방송에서 막그 블랙되고 이렇게 했던 그 악성들, 예, 악질들, 예, 이렇게 거기서 무슨 잔치하듯이 거기서 뭐 제발 폭로해가지고 이 더러운 자식을 뭐 끝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썼더라고서 보면서 기가 찼죠. 나는 분명히 우리 카페에다 이렇게 그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그 구치소에 있는 놈이 지금 뭘 하겠냐. 난 그렇게 썼는데 또 그것마저도 어그로가 돼서 또 저기 할까봐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혹시 또 모르지. 또 어떤 사람한테 사기를 쳐서 뭐 소위 그 쩐주라고 하죠. 쩐주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또 보석금으로 풀려나서 뭔가를 벌렸을 수도.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막 자기 상상으로 그런 얘기를 막 퍼뜨려서 나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보석으로 서현민이 풀려나서 지금 뭐 BJ들한테 칼 갈고 있다. 근데 다 모든 게다 뇌피셜이었고 모든 게다 그랬다라는 걸 나는 이제 확신을 했지. 그 영상 이제 그뭐 AI라고 해놓고 그거 보고. 제 추측에는 서현민이랑 관계가 있었던 그 과거에 이제 뭐 직원이나 이런 사람이었겠지. 그래서 시켜가지고 오다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뭐 방송을 잠깐 한 거겠죠. 근데 저는 사실 그거 보고도 진짜 열받더라고요. 왜냐면은
지금 변제할 생각을 안 하고 그 안에서 자기 억울한 거 얘기하고 있고, 예, 뭐 자기도 피해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마치 전청조 마냥 반성은커녕 자기한테 투자해 준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사기친 사람들인데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더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기다려 달라, 나는 끝까지 내가 이 돈 다 마련해서 이렇게 뭐 변제하겠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뭐 그럴 생각이 있었으면 지금 이런 짓거리를 안 해야 맞죠. 근데 또 그 와중에도 이제 자기는 모르쇠로 일관하기 위해서 뭐 AI니 뭐니 해가지고 이제 자기를 이제 뭐 이분법화 해갖고 그렇게 공지도 올리고 뭐 방송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부하 직원 같은 사람 예전에 이제 그런 사람 좀 시켰겠죠. 자기랑 친분 좀 있는 사람. 아무 의미 없죠.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지금 자기한테 지금 걸려있는 그 소송만 몇 개인데 그거를 전부 다 소화해내는 게 일단 첫 번째인데, 들어가가지고 구치소에서 그런 정말 알량한 그런 그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열받았던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썼던 그 공지에는 분노가 가득합니다. 예. 또 거기에 더 화가 났던 거는, 이제 그런 그 서현민을 그냥 내가 싫고 내가 증오스럽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혐오하고 나를 싫어하는 그 목적으로 서현민의 그런 행동을 이제 지켜 세우는 추종자들, 그것 때문에 더 열받았었죠. 예. 또 열받고 좀 참 싫더라고요. 예, 환멸나고 진짜 역겹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도 조금, 예, 법적으로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네, 얘기를 좀 했고, 뭐 좀 더 이제 추이를 좀 더 지켜볼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튼 타이밍이 참 그랬죠. 예, 서현민이 이제 그런 공지를 쓰고 또 거기다가 나한테 뭐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뭔가 이게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했는지, 뭐 아니면은 뭐 그들 입장에서 굉장히 신나는 일이었겠지만 저는 그들이 한심하죠. 예, 솔직히 너무 한심하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그런 공지를 썼고, 또 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팬가에 고맙습니다. 아 맞다, 그 판결문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 변호사님이랑 통화했는데, 이 조금 더 있어야 돼요. 7일 날 나오는 게 아니라, 아, 이게 통화 내용을 들려줄 수도 없고, 정리해서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법적 용어가 너무 어려워. 판결문은 진작 나온 거고, 그 판결문을 토대로 이제 수트가 나한테 그 저길 안 해야 돼. 뭐라 그러죠? 나 억울하다 하면서 그 뭐, 그러니까 나한테 소송이 날라왔어. 어? 아, 항소. 서현민이 항소가 없으면 이제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추심을 해갖고, 추심 맞아 추심을 해갖고 이제 그런 그 돌려받는 그런 이제 작업이 들어갈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항소를 하면은 또 계속 이제 민사로 시간 싸움인 거예요. 예, 시간 싸움인 건데, 그래서 뭐 1심 2심 3심 이렇게 해가지고 가겠죠. 네, 아마 항소는 없을 겁니다. 예, 아마 항소는 없을 거라고 봐야 돼. 왜냐면은 뭐 너무나도 증거나 이런 것들이 빼박이고, 그 사기를 쳤던 그 제 공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그래프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조작된 거거든요. 예, 사실 투자하라고 줬지만 투자도 안 했었고, 제 돈을 가지고 이제 다른 데다 이제 융통을 한 거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애초에 뭐 그 항소가 불가능하죠. 그런 거라서
시간 끌려고 황선할 수 있겠지만 그 시간 끌어봤자 의미 없죠. 예, 뭐 서현민이 죽지 않는 이상 그 돈은 변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또 뭐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한 거고. 근데 나는 이제 내 심정을 덤덤하게 이렇게 좀 적어 내려갔는데 그 와중에 이제 뭐 코트는 뭐 그 14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면 한다는 거는 뭐 생돈 현금 14억이 있다는 거야? 와. 저 새끼 돈을 얼마나 번 거야? 어? 그 돈 투자했을 정도면은 저 새끼 수중에 지금 돈이 얼마나 있다는 거야? 하면서 이상한데 핀트를 잡고 뭐 일단 중요한 거는 중요한 내용은 내가 그 코인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 코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우리 찡찡님 고맙습니다. 예, 앙 키모지 예 고맙습니다. 그 사람마다 이제 뭐 관심사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저기 한 건데 아 이렇게 노곤노곤하니 아니 왜 이렇게 창문도 열어놓고 했는데 이렇게 노곤노곤하니 이렇게 막 잠이 졸음이 쏟아지냐. 항상 자던 시간을 지금 저기에서 그런가. 팬가이 고맙습니다. 예. 더위 안 졸린다고? 아니 난 지금 뭔가 약간 좀 집에 뭐 난방도 안 켜고 그랬는데 되게 막 노곤노곤하네요. 네. 옷을 따뜻하게 입어서 부쩍 포근해졌다. 네. 맞아 지금 살이 막 오르고 있네요. 활동을 안 하니 뭐 건강이야 관리한다지만 활동을 안 하니 예. 그래서 오늘 낮잠을 미리 잤다니까 잤는데도 지금 뭔가 좀 노곤노곤하네. 예. 아니야 이건 차림새를 바꿔 입는 게 그러니까 뭐든지 첫날이 어려워. 예. 병가 내고 좀 오랫동안 쉬었다가 다시 회사 첫 출근하면 첫 출근하는 날이 제일 피곤한 법이야. 저도 마찬가지야.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제가 몸무게로 아프리카에서 1위 찍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이미 200kg를 넘는 그런 거구의 빅현배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이제 160kg대를 자랑하는 이제 엄삼룡이 있고 네, 그 밑으로도 정말 저보다 안 뚱뚱해 보이는데 저보다 뚱뚱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110kg, 114kg, 120kg, 130kg 찍는 이런 사람들이 제 위로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몸무게 1등 찍는 거는 예, 말이 안 되죠. 기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 먹어. 그 먹는 것도 에너지야. 먹는 것도 에너지가 항상 살 빼는 게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막 많은 양을 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에너지거든. 근데 나 이제 나한테는 그런 에너지가 없어. 아 고맙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창 먹을 때처럼 먹으면 이제 자기 혐오 단계에 이르더라고. 미쳤나 보다. 네, 막 먹고 나서 막 신세한탄하는 거지. 허공에 신세한탄해. 너무 많이 먹고 나서 미쳤나 보다. 와 이걸 다 먹었다고? 오늘 먹은 것들 하나하나 돌이켜보면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막 뭔가 내가 당장 이렇게 먹으면은 당장 죽을 것 같아. 막 그 정도로 막 걱정을 해.
예전에는 별거 아니었겠지만 지금 막 그렇게 걱정을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에 대한 걱정이 늘어서 이제는 그렇게 안 먹죠. 예, 그렇게까지 많이 안 먹어. 안경 코주부 안경 아니에요. 예. 안경은 예. 항상 쓰는 안경 세 가지 돌려 쓰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두 개 있고 뿔테 안경 하나 있죠. 코가 왜 이렇게 빛나요? 얼굴이 때깔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예, 피부 트러블도 없고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여드름 같은 것도 안 나고 예, 그냥 잘 챙겨 먹고 끼니 잘 챙겨 먹고 막 영양제도 잘 먹고 하다 보니까 몸에 지금 때깔이 좋아져서 그래서 코도 맨질맨질하게 이렇게 기름진 코가 돼버렸네요. 예. 피부과는 안 다녀요. 따로 뭐 피부과 다닐 정도로 사실 뭐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도 보정이 어느 정도 된 거지. 보정 풀린 거 보면은 피부 되게 안 좋아 보여요. 예, 근데 피부가 좋다고도 나쁘다고도 할 수 없는 피부다. 근데 방송에서는 피부가 좀 이제 조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좋아 보일 수 있는데 피부과 안 다니죠. 피부과 너무 돈 아까운 것 같아. 제가 흉터 지우는 거 뭐 이렇게 알아봤는데 요만한 500원짜리 동전 하나 정도의 크기의 흉터인데 그거를 레이저로 계속 지우는데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막 계속 받아가지고 흉터를 되게 조그맣게 줄였어. 한 50원짜리 정도로. 50원짜리 어떻게 생긴지 알죠? 예. 약간 플라스틱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그런 느낌을 되게 조그맣게 줄어들었는데 그거 하는데 100 얼마가 들었대. 와, 그래서 내가 지금 다리나 이런데 목이 물려서 막 있던 그런 그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 색소 침착된 거. 예. 돈 엄청 들겠다 해가지고 피부과는 안 가기로 했어. 아예 그냥 점 빼는 거는 만 원이던데요. 코주부 안경은 이제 그만하세요. 재미없어요. 예, 재미가 없습니다. 같은 얘기 반복하는 게 너무 싫어요. 한번 써먹은 드립은 그만 돌려 먹읍시다. 아니요, 세아는 이제 지금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얘가 지금 에어컨 설치, 설비 뭐 이런 그 일을 지금 이제 했고 이제 시작한 지 한 3주 됐을라나요? 근데 어제는 아까 오늘 예,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랄프랑 나랑 머리 자르러 이제 미용실을 아침에 가는데 보니까는 우리 집이랑 엘베랑 한 15걸음 딱 그 가는 그 동선에 저 뭐냐 진흙 덩어리들이 막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야. 뭐야 이거? 난 처음에 뭔 쥐똥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세아가 바지나 이런 데서 나온 흙더미더라고. 항상 집에 딱 들어와가지고 야 왔냐? 와봐. 왜 멀리서 대답을 하니까 야 와서 얘기해. 잘 안 들려. 아유 몸에 흙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유 뭘 무슨 뭐 먼지를 뒤집어썼다고 겉으로 보기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게 알고 보니까 엄청 먼지를 많이 뒤집어 쓰는 일인가봐. 흙이랑 그래가지고 현관문이랑 엘베랑 그 사이에 그 진흙 덩어리들이 전부 다 세아가 흘린 거더라고. 예 치우라고 했어요. 얘기했어요 그래? 얘기했어. 얘기했지. 치우라고 네가. 아무튼 그래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데 빡세요. 예.
빡세 빡세. 집에 오자마자 바로 그냥 화장실로 직행. 예. 아 맞아, 에어건 같은 걸로 좀 털고 오면 좋겠다. 어 그런 게 좋지. 아니 나 이거는 내가 눈치를 주는 게 아니라 어 사실 그 거기는 이제 공동 현관문 밖은 다 공동 장소야. 그래서 어 좀 진흙 덩어리들이 이렇게 있는 게 좀 웃기더라고요. 뭔가 좀 약간 헨젤과 그레텔도 아니고 빵 조각 조금씩 흘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엘베에서부터 이렇게 진흙 덩어리들이 있어가지고 뭐야 우리 집으로 연결돼 있었고 처음에 뭐지 이게 이렇게 했었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새가 걸린 거더라고. 그래서 아 되게 열심히 일하는구나. 어. 지금 저녁 되면 자고 뭐 6시, 뭐 7시 출근할 때도 있고 8시 출근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출퇴근 계속 하고 있고 어. 그런 거죠. 그리고 뭐 저희는 집에서 잘 쉬고 있고 트위치가 멸망했다. 뭐 근데 네이버랑 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새로운 플랫폼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트위치가 이제 문 닫고 아무래도 이제 방송 플랫폼 같은 경우는 해외 서비스 해외 사업자보다는 국내 사업자가 조금 더 유리하죠. 해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리드 방식 자체가 채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사업자가 이제 방송 이제 그 플랫폼을 이제 사업을 한다 국내에서 그러면은 국내 기업이 맞는 게 좀 낫긴 해. 그런 거 보고 뭐라 그러죠? 그 내수 사업이라 그러나? 내수라고 하나? 예. 좀 안타깝긴 하죠. 예. 안타깝긴 하죠. 안타까운데 뭐 좀 예전부터 그래왔던 거라서 예 예전부터 그래왔던 거라서 어쩔 수 없는 거지. 아프리카로 올 수라는 분들은 오겠죠. 올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감히 예상하자면 아마 많이 안 올 거예요. 유명한 사람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이름이 있으면 있을수록 아프리카로는 더 안 올 걸요 아마. 왜냐면은 안 오려고 하기 때문에 저 네이버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다는 그 플랫폼이랑 뭐 미팅도 하고 그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좀 친분 있는 사람들끼리 물어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미팅도 하고. 예. 다 아마 네이버로 갈 거예요. 예. 왜냐면 거기에는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아프리카도 역사가 되게 가장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역사를 가진 그 인방 플랫폼이긴 하지만 트위치도 트위치 나름대로의 그 스토리가 또 있어요. 예.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 트위치가 지금까지 이게 그 지금까지 트위치의 그 이제 서사 같은 게 있다 보니까 다음파 시절부터 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짧진 않아요. 그 기간이 꽤나 길어. 거의 10년이야 내가 알기로. 아마 8년? 9년? 근데 그 역사 동안 자기네들만의 어떤 그 트위치 플랫폼만의 어떤 문화나 그 거기만의 어떤 정서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아프리카는 아프리카화가 있잖아요. 아프리카화가 되어 있는 이곳에서 이주를 해갖고 여기서 하게 되면은 뭔가 좀 자기 색을 읽는 듯한 그런 것들도 좀 있죠. 솔직히. 예.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아프리카가 사라지고 트위치로 이제 이적을 해야 된다고 치면은 뭔가 이제 시장 조사도 하고 뭐 하고 하겠지만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라는 얘기지. 어. 그런 거? 그렇죠. 그 감성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고유의 뭐 문화와 전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또 그런 것들이 다른 이제 그 스트리머들한테도 이제 계승이 되고 뭐 이러면서 되게 그 어떤 문화가 있어. 문화야. 딱 정말 딱 한마디로 문화야. 문화. 아프리카 문화, 트위치 문화. 근데 그 터전을 잃게 된다라는 거는 터전을 잃고 아프리카에 와서 방송을 한다?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 그 이주하는 거 뭐라 그러지? 이제 그 자기 나라를 잃어갖고 자기 나라 이거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너무 과몰입인가? 자기 나라를 잃어서 그 이방인 아니 뭐라 그러 유목민? 아니 유목민이라고라기보다는 피난민 맞아 피난민 같은 느낌이 좀 들 거야. 난민 같은 환영해주고 너무 오면은 좋을 것 같고 막 정말 예 뭐 아프리카 운영하는 쪽에서는 진짜 너무 좋겠지만 운영자들은 너무나도 좋겠지만 예 뭔가 스스로 약간 난민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지.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노출된다라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지.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고 나이대도 비슷비슷한 그런 또래라고 하지만 또 거기서 방송하던 사람들의 그 정서와 또 여기에 와서 이제 그거를 다 버리고 여기에 적응하려고 하는 거. 적응이라는 게 이게 진짜 쉽지 않기 때문에 적응보다는 적응보다는 새로 시작하는 게 더 낫다고 느낄 수도 있지. 왜냐면은 그 정서와 그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계승해 갖고 할 수 있잖아. 오래된 아파트에 하게 되면은 뭐 입주민들도 마주치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노출이 되는 것보다 아예 그냥 새로운 땅에서 이제 아예 시작하는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지. 그지 그지. 이제 네이버에서 새로 나오는 플랫폼이 신축 아파트인 거야. 신도시. 신도시. 아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아프리카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할 것도 없고 또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시선들이 있겠지. 뭐 트위치에서 오는 거에 대해서 뭐 왜 안 오는지에 대해서 막 안 좋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거든. 뭐 절대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봐. 그 어떤 결정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제가 좀 카페에다가 이제 좀 제가 또 재밌게 본 그런 자료 같은 걸 제가 이제 또 옮기다 보니까 또 그런 반응들을 이제 엿볼 수가 있거든요. 되게 많이 싸우더라고. 얘네들이 뭐 아프리카에 안 오는 이유에 대해서 막 이렇게 쓰고 그게 아니라고도 하고 저마다 생각하는 게 너무나도 다르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지. 근데 그간 어떤 그 트위치에 여러 영향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여러 영향이 있었을 때마다 그 트위치 스트리머들의 그 패턴을 보면 이번에 트위치가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도 아프리카로 올 사람은 많이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예.
안 올 거예요 아마. 거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당장은 안 오는 게 아니라 당장도 안 오고 나중에도 안 올 거예요 아마. 안 올 수밖에 없어. 크게 플랫폼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상 좀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하는 그런 뭐 중소 뭐 이런 사람들은 크게 고민 안 하고 올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뭐 플랫폼을 선택하고 뭐 이런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배신자니 뭐니 무슨 뭐 겁쟁이니 뭐하니 뭐하니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코가 많이 반짝거리나요? 와 죽겠다. 커피 이것도 꽤나 빨리 마셨는데 졸리네. 아니야 잠은 안 돼. 자면 안 돼. 아 뭘 먹으면 더 잠 오지. 근데 그렇게 막 졸리 그 막 그렇게 배고프지도 않고. 콜라를 하나 줘봐봐. 잠을 깨기 위해선 콜라도 괜찮은 선택이야. 아니 원샷보다는 좀 그 탄산이 이제 좀 고통을 좀 주면서 약간 눈물을 좀 나게 한단 말이야. 좀 약간 졸리면 눈이 뻑뻑해요. 예, 굉장히 건조해지기 때문에 이 탄산을 먹으면 이 탄산으로 살짝 나오는 그 눈물 때문에 예, 좀 더 버틸 수 있죠. 졸음껌보다는 좀 약하지 아무래도. 집에 졸음껌이 없기 때문에. 당 관리한다면서 바로 콜라 원샷 때리네요 이러는데. 제가 제 얘기를 제대로 듣질 않는군요. 예, 제 말을 제대로 듣질 않는군요. 아, 제가 그 첫날이었죠. 첫날 개봉 첫날 서울의 봄 보고 와서 둘째 날이었다. 첫날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서울의 봄 진짜 재밌다고 막 그날 방송하는 그 하루만 해도 8번 정도 추천을 해줬으니까. 내가 또 영화 좋아한다, 저 영화 좋아하고 영화 또 많이 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추천을 많이 해주셔갖고 제가 이제 둘째 날 이제 보고 난 별로였다고 얘기했는데 어느덧 지금 서울의 봄이 500만 명이 됐어요. 500만 명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1000만 가까이 갈 것 같은데 이제 다들 보셨겠죠? 500만 정도 될 때까지 아직까지 안 봤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영화에 1도 관심이 없는. 정말 문화생활에 대해서 관심 1도 없는. 근데 그게 자의적으로가 아니라 타의적으로. 그 한마디로 이제 영화를 같이 보러 갈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이제 안 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직까지 서울의 봄을 안 본 사람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그런 사람들 있잖아. 크게 뭔가 이제 핫해지거나 이슈되는 거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 너무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완전 외골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서는 그래도 조금은 봤을 텐데 어떻게 다들 보셨나요? 볼만하셨어요? 난 이제 좀 궁금하네. 내가 서울의 봄 이야기 했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안 본 상태여갖고 예, 내가 뭐 얘기를 해도 별로 크게 공감을 못했었는데 재밌었어요. 그거를 부모님이랑 보러 가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는 그거를 부모님이랑 보러 가면은 부모님 세대에는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있었던 역사고 내가 또 살았을 때 내가 그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계속 쭉 살면서 있었던 그 한 파트의 이야기니까 대한민국의 그 현대사의 한 파트니까 그때 살았던 그때 또 살아 숨쉬었던 사람이라면 그 영화를 싫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좀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만약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맞아, 나도 딱 그 정도야. 나도 뭐 티켓 값이 아까울 정도는 아니다 정도의 딱 그 정도였던 것 같아. 그냥 5점 만점으로 좀 난 3.8 정도? 그랬던 것 같아 나는. 래퍼야, 정리 좀 해라. 네, 봤어요. 오, 너무 한꺼번에 넣었다 보다. 아, 넘치려고 하네. 됐다. 그냥 서울의 봄에 대한 느낌이 좀 그랬다는 거지 다른 영화 이야기까지는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서울의 봄 딱 3,800 정도의 영화다. 근데 벌써 500만이라고 하니까 1,000만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크리스마스 뭐 요런 시즌까지 딱 겹쳐가지고 야 근데 벌써 이제 크리스마스가 20일도 안 남았어요. 그죠? 2주 한 진짜 한 16일? 16일 정도 남았네요. 크리스마스가. 예. 그죠? 홀리. 근데 나는 뭐 크게 그냥 그런 거에 이제 동요를 안 하는 나이가 돼 버린 건지 내가 굳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뭐 크리스마스가 와도 생일이 와도 뭔가 어떤 특정한 날에 1년에 매번 한 번씩 오는 그런 날들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 이제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그때가 돼버린 건가 봐요. 예. 설레나요? 크리스마스가? 맞아. 나도 365일 중에 그냥 하루 같은 느낌이야. 나는 그런 날에 뭘 이제 기획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나는 그냥 365일 중에 그냥 내가 예상치 못했지만 너무 즐겁게 재밌게 하루가 간 거에 대해서 그거 그런 날이 더 많아지는 게 더 좋아. 즐겁고 편안하게 보내는 하루의 일상이 많아지는 게 나는 그런 크리스마스건 뭐 무슨 데이건 무슨 데이건 생일이건 그런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 특별한 일이 생길 수가 없죠. 특별한 일이 생기는 걸 바라는 사람들은 진짜 욕심이 많은 거야. 특별한 일이 생기려면 일단 밖에 나가야 돼. 특별한 일이 생기려면은 특별한 곳에 가야 되고
의미 부여를 잔뜩 하고 또 거기다가 계속 뭔가 공을 들여야 돼. 그래야 뭔가 특별한 날이 되겠죠. 그런 게 아닌가. 맞아요. 나는 이제 진짜 무뎌졌어. 근데 이제 내가 조금 센치해지는 날은 12월 말일인 것 같아. 한 살 더 먹는 거는 한 살 더 먹으면서 내가 1년 동안 뭐 했지 하고 자연스럽게 인간은 돌아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크게 어떤 뭐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뭐 잘 버텼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 작년에 그랬거든. 뭐 잘 버텼다. 뭐 올해도 그냥 잘 버텨보자. 이런 느낌이라면. 5시 삼성전자 최종 발표야. 꼭 보답할게. 그런 것 같아. 삼성전자 뭐 이게 취업했나 보네. 그런가 보네. 연말 시상식. 아, 근데 나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뭐 시상식 뭐 이거에 대해서 크게 너무, 나는 이제 좀 사상 자체가, 여러분들은 대외적인 뭐 그런 거에 대해 관심들이 많은 것 같은데, 난 요즘 관심사가 없는 게 좀 약간 고민이야. 나는 요즘 관심사가 없는 게 좀 고민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좀 스스로 독립적으로 뭔가 자꾸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갖고 좀 이제는 걱정스러울 정도야. 그런 것 같아. 아니 이제 뭐 저 뭐야 시상식 갈 거냐고 뭐 물어보는 이제 BJ 그 분이 또 있었어요. 근데 뭐 그냥 뭐 안 간다고 얘기했죠. 아 그냥 뭐 작년에 받았던 거 똑같이 받겠죠. 예, 그냥 이 카테고리 내에서 방송을 뭐 1월부터 12월까지 뭐 데이터를 쭉 해서 봤을 때 꾸준하게 방송을 하고 또 크게 어떤 뭐 그게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몇몇 뽑아갖고 매년마다 뭘 줘요. 이제 그게 이제 저한테는 시상식의 의미죠. 예, 그런 거죠.